채널넴인 거야. 애들도. 아 근데 애들이라도 좀 말을 이쁘게 막 어, 그래도 스토리는 재밌는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말해주면 좋겠는데 막 덴비야 또 어디서 이런 똥게임을 구해와가지고 돈이 그렇게나마 도느냐 덴비야 뭐 아 이딴 게임 한 이딴 똥게임 돈 주고 사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너한테 쿠키는 안 싸도 되겠구나 막 이러면서 협박을 장난 아니게 하는 거야 진짜 개얄밉게 아 평소에 뭐 많이 쏘는 애면 몰라 많이 쏘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안 해 꼭 안 쏘는 애들이 꼭 갑자기 그런 말 한다니까 쏠 생각 없으면서 괜히 아 덴비야 너 이러는 거 보니까 어? 네!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시간밖에 안 잔 데다가 내일 또 서울 가가지고 집 봐야 돼가지고 제가 좋은 집 알아내가지고 아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으아 방구석 전문가들이 도와줄 거야 라이브 하자 야 내가 컴퓨터 살 때 너네 도움 받으려고 그래 사람이 많으면 도움이 될 거야 이게 그 집단 지성이라고 도움 받아가지고 내가 좋은 컴퓨터 뽑아야지 이랬거든 야 컴퓨터 뽑는데 나 9개월 걸렸나? 내가 야 스펙 이거 어때?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? 이랬더니 덴비야 지금 산다고? 이따가 사면은 뭐 저는 가격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? 이러고 내가 어 그러면은 좀 이따 파서 사볼게 이랬는데 아 뭐 본인 문제야 했는데 야 너네가 말한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지났는데 이때 사는 게 어때? 이랬더니 덴비야 너 뉴스 안 보냐? 암드 나와 암드 야 너 CPU 암드로 해야지 너 돈도 딱 그 정도밖에 없으면서 암드가 아니라 인텔을 하시겠다? 야 그러면 네 돈으로 그 스펙 이렇게 하려면은 암드 해야지 암드 나오는 거 기다렸다? 암드 나왔어 어 암드는 잘했어 맞아 그거는 잘했어 파스 말대로 밀어서 잘 되긴 했어 사실 말 듣는 게 맞아 근데 암드 나오자마자 얘들아 암드 나왔어 나 이제 산다? 암드 나와가지고 1700X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봤어 어때?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랬어 근데 내가 이 가격 안으로 사야 했어 애들이 갑자기 담비야 암드 이제 처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산다고? 왜? 너 방 폭파네 야 너 죽고 싶냐? 야 본체 터져 막 이러는 거야 암드가 발열 문제가 얼마나 미친지 알아?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암드 발열 문제 해결된 지가 옛날 옛적 포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더만 완전 초창기 때 폭파된 거구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덴비야 근데 맞아 맞는 말이잖아 어쨌든 맞는 말이니까 야 너 나오자마자 사는 건 아니지 일단 나오면은 사람들 반응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꿔야지 어 그래? 이러면서 또 두 달 기다렸다 근데 그때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난리가 나면서 그래픽카드랑 램 가격이 존내 올랐어 그래가지고 한 두세 달 기다렸다가 야 이제 사도 될까? 이랬는데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사도 될까? 이랬더니 담비야 지금 사면 너 존나 손해야 글카랑 지금 랭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겠다고? 이러는 거야 나 그냥 산다 이러고 그냥 샀어 귀뚜께 0.08mm 내가 그래가지고 개오래 걸렸다고 그 어쨌든 질렀어 근데 결과적으로 기다렸다 사는 게 맞았어 그렇게 치면은 컴퓨터는 늦게 살수록 좋아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컴퓨터 사는데 드럽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내 해상도가 480이었는데도 아니 내 방송 어떻게 봤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너무 신기해 그거 진짜 찐사랑이야 진짜 아니 이거는 진짜